자, 이제 41번입니다. 갑을 병이 X토지를 갑은 같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각각 3분의 1이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갑안소 지분권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갑은 을병과 어떤 합의라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죠. 일단 이렇게 공유자 중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인 다른 공유자는 기업, 그 공유자에게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X죠. 그럼 아무것도 못하느냐에 대해서 니은번 방해, 배제 청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디귿번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요 41번은 최근에 변경된 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고요. 중요한 거니까 꼭 확실하게 기역, 니은, 디귿 다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겠죠. 42번입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지는 즉시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돼요. 형사 판결의 우리 시험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재판상 분할이죠. 따라서 재판상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 즉시 물권이 변동되고 판결 즉시 공유 관계가 해소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관련돼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5번입니다. 5번. 공유물 분할의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됐어요. 판결이 안 났네요. 자, 다시 말하면 판결이 안 났으니 이것은 형성 판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라 합의,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 조서가 작성된 때는 그 즉시 공유 관계가 소멸한다는 지문은 X고요. 5번이 답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43번입니다. 총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는 사원총회 결의를 해야 돼요. 물론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관리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처분변경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물론 처분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매매겠죠. 1번.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44번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구분소유적 공유가 뭔가요? 한 필지 토지를 각각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두 사람의 공유로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합니다. 결론은 뭔가요? 대내적으로는 자기들끼리는 이미 분리된다. 대외적으로는 공유인 거죠. 따라서 제3자 병에 대해서는 뭐예요? 공유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병과 갑이 만나가지고 그 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공유 지분을 이전 등기 받으면 요 병에 대해서는 뭐인 거죠? 공유인 것이지 구분 소유적 공유인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3번. 구분 소유자의 소유적 공유 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승계한다. X. 매수자, 제3자에 대해서는 공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5번입니다. 갑이 그가 소유하는 X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1번입니다. 자, 토지의 특정층,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요갑 소유 토지의 을이 현재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토지의 구분지상권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을의 승낙이 없으면 X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해 제3자를 위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죠. 따라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가 없으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다면, 수리할 곳이 있다면 지상권자 스스로 수리를 해야 되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입니다.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고요. 요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그 배제특약은 무효예요. 그럼 읽어볼게요. 4번. 갑을 간의 을은 X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 무효입니다. 자, 무효이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인도했다면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용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할 때에도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5번.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어요. 가능하고도 적법한 거죠. 따라서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자, 46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르래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요. 요 기타 사유는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 다시 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자 그랬죠.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죠.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니일번 나왔네. 니일번.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죠.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가 있지만 예외까지는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디귿번이죠. 그죠? 여기 기억하면 되는데 따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토지와 건물과 토지,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 뭐 건물이 미등기든 유등기든 따지잖아요.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니은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일반함이 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47번입니다. 2020년 10월 1일
갑 소유 X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Y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X 토지는 을이 경락을 받았고 Y 건물은 병이 경락을 받았네요. 그러면 지금 저당권이 실행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죠. 지금 땅은 누구 겁니까? 을이고 건물은 누구 거죠? 병의 것이죠. 그럼 병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병은 토지에 대해서 뭘 취득합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X 토지에 대한 법정 지상권 등기는 현재 경유되지 않았다. 2021년 1월 10일 을은 X 토지를 정에게 양도하고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였고 을이 토지를 정에게 뭐 했습니까? 양도했죠. 물론 병은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제3자 정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 2021년 2월 10일 병은 자신이 가진 X토지에 대한 권리와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효하게 매도하고 매도해야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Y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면 무효에게 건물이 뭐죠? 양도가 됐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취득한 지상권을 넘겨주려면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효에게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을 뿐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는 일단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건물이 철거당하진 않죠. 왜냐하면 무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병에게 법정 지상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무는 병을 대의해서 을이나 정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3번을 보시면 2021년 1월 16일 병은 X토지에 대해 정에게 법정지날 정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지문이고 1, 2, 4, 5번 다 설명드렸으니까 꼼꼼히 보시고 또 중요한 사례입니다. 48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X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을의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이걸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죠. 담보지상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죠. 5번 보시면 제3자가 X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담보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을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용이익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될 사람은 토지 소유자인 을인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49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아, 일단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2번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효취득 인정이 되고요.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라도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뿐이지 경매에 의한, 매매에 의한 설정 계약을 통한 분묘기지권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미 분묘기지권이 있다면, 있는 상태라면 그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상 효력이 계속 미치고 있는 것이니까 3번은 X가 되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1번이요. 최근에 변경된 판례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그리고 언제부터 지료를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시효 취득자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0번이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공유자 1인의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되니까.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다시요. 2번.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제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거니까. 3번. 요역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일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 정지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요. 4번.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죠. 인접할 필요가 없고요. 떨어진 토지에 대해서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은 맞죠.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어야 되고 한 사람이 못하는 거죠. 자, 5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금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장입니다. 따라서 4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현재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현재의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야 되므로 목적으로 구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2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전세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이니까요. 그런데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겠죠. 따라서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에게 가치 변형물인 전세금이 생기겠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겠죠. 이런 전세금이 지급 또는 인도 전까지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물상대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4번 전세권을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의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3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이것도 따로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유치권에 관한 배제 특약이 있다면 그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권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제3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유치권에 관한 배제 특약을 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조차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제 특약의 유치권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 뭐예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효력은 특별한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54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죠. 1번, 유치권은 유치물의 과실이 금전인 경우에는 변제 충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1번이 답이에요. 2번 X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므로 2번 X가 되고요. 3번도 X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므로 3번은 X죠. 4번, 임차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자,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아, 유치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경매가 되더라도. 이게 법의 규정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영어로 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그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5번도 X고 중요한 지문인 거예요. 55번입니다. 1번이 답이죠.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전세권, 지상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자, 50번입니다. 56번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에 1번 공동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X토지와 Y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X토지는 4천만 원, Y토지는 4천만 원으로 금액으로 경락되었다. 갑이 Y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죠? 자, 이건 뭐냐면은, 자, 동시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Y토지는 병의 소유죠. 물상보증인 소유죠. 그러면 채무자 소유물은 X토지부터 4천만 원을 선배당하기 때문에 부족분 1천만 원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의 소유물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2번이 답이고 굉장히 간단한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꼭 논리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7번입니다. 다음 중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A번. 자,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하고 담보의 말수로 청구하려면 일반 저당권이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근저당권이면 채권 최고 범위 내에서만
변자하면 되므로 A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B번 X입니다. 만약에 그 계속적 계약이 해지가 됐다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따라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B번은 X라는 거 주의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C번 계속적 거래관계를 종료시키면 채권이 확정되겠죠? 따라서 10번 보시면 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에 정함이 없다면 언제든지 해지함으로써 채권액을 확정시킬 수가 있으므로 C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D번 물론 해지 의사표시도 묵시적으로 가능하니까 D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끼고 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그 대출금만 뺀 나머지 금액만 지출했어요.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어요. 그러면 그 대출을 승계받은 것으로 인수한 거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요 2번은 틀린 이유는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기 때문에 X가 되고요. 조심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8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요. 과실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돼요. 특히 압류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제3취득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2번 보시면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압류했어. 그러면 그사를 가지고 제3취득자에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므로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압류만 하더라도 그죠? 통지 안 하고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약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59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 성립은 됐는데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계약 체결자의 과실책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자의 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일정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계약 체결자의 과실책임이라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고 그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되는 게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약이 성립은 돼요. 성립은 됐는데 원시적 불능인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고 불법행위를 원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따라서 3번 보시면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어요. 불성립이죠.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민법 제535조 계약 체결자의 과실을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고 이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0번입니다. 계약의 체결과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우리가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 그죠? 변경을 가한 승낙도 뭐죠? 새로운 청약.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연착된 승낙이나 변경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자가 또다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하게 되는 거죠. 4번 보시면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이며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 하는 바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을 했어요. 이건 뭐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새로운 청약이니까 청약자가 또다시 승낙함의 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변경해서 승낙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을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